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코코넷에서 안마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2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4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에어텍 시스템에서 LED 부품 제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3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영시큐리티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올맘에서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월등향 매실 영농조합법인에서 과수작물 재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2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대 캐터링 시스템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